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모든 것은 착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깐만요. 멘탈 좀 잡겠습니다. 2019년 9월 세계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가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라는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아, 큰일 났네. 하지만 52%는 다른 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결론만 놓고 보면 일단 희망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인의 북리뷰의 4월이 아빠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환경단체의 활동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직면한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종이빨대를 사용하고 비닐봉투 대신에 에코백을 사용하기도 하죠. 나아가 육류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마저 줄이겠다며 스스로 채식주의자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환경운동가로 활동한 한 사람이 딱 나서서 우리가 실천한 모든 것들은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를 담은 책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셀런버거는 30년이 넘게 기후, 환경, 사회 정의 운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수십 년간 환경을 연구해 온 인물입니다. 환경 연구소의 설립자 겸 대표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전 세계적인 화두인 그린 뉴딜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마이클 셀런버거가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모든 것은 착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은 헛소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정도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은 기술 발달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또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구에 산소를 공급한다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자원 재활용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말뿐이고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말이다. 지구를 지키는 가장 좋은 에너지원은 원자력이고 생각만큼 위험하지도 않다. 잠깐만요. 멘탈 좀 잡겠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 지금까지 뭐한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앞서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내용에 대한 수많은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거의 막 다큐멘터리 수준으로 유명 단체와 뭐 유명인의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언제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하나를 짚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어찌 보면 싸우자는 말로 보일 정도예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후변화로 곧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저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종말, 멸종등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극단적인 공포 마케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반대쪽 극단에 가 있죠. 아무튼,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는 이미 정점을 찍었고, 현재는 완만한 하강 유지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도 최근 10년간 오히려 줄고 있다. 산불, 홍수, 태풍은 기온 상승 때문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식량 생산은 늘어나고 있고 인간이 환경을 개선할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다.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입니다. 저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류는 지금껏 나무,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순서로 에너지원을 사용해왔고 그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원자력이다. 제조업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댐을 지어서 전기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수출하면서 인류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 구조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니까 사람들은 깨끗한 환경을 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보호를 외치기 시작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자신들이 지금껏 발전을 위해 사용해온 에너지원을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도 쓰지 말고 화석연료도 쓰지 말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댐도 짓지 말고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만든 청정에너지만 쓰라는 것. 이는 결국 후진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미 자신들이 발전을 하느라고 환경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으니까 너희들은 다른 방법을 써라. 이게 종말론적 환경주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 당장 종말 맞이하는 것 아니니까 그간 해왔던 대로 발전을 위해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진국도 경제가 발전해서 생산성이 증가하면 농업에 투입을 하던 토지는 자연스레 숲으로 돌아갈 것이고, 높은 생산성을 가진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활용하면 사람들이 더 좁은 공간에 모여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니까 남는 공간은 모두 다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후진국을 막지 마라. 저자는 이렇듯이 보편적인 인권과 풍요를 주장하는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환경 휴머니즘이라고 부르고, 모든 사람은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척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콜? 사실 근데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움거리가 될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얘기잖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도 같거든요. 많은 책을 읽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결국 판단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실천하던 것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겠다라는 생각을 바꾸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지구를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리뷰였습니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시작해서 철학적으로 끝나는 특이한 책입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인의 북리뷰의 4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